자, 이번 시간부터는 건축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건축 절차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건축법에서 이제 건축 관련된 절차와 관련해서는 자, 우선 뭐 건축을 이제 하려면 자, 토지가 있어야 되고 건축할 수 있는 이제 토지를 일반적으로 뭐 건축법에서는 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즉 대지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뭐 건축과 관련해서 설계에서 설계 도면, 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 각종 계약, 뭐 시공 또는 감리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각 시공자나 감리자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절차를 갖춰서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가 신청에 따라서 허가 신청된 내용을 검토를 하고, 뭐 적합하면 허가권자가 건축과 관련해서 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사 착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수는 허가 받은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이제 2년 이내,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공사 착공과 관련해서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착공 신고 자,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다른 표현은 공사 계획과 관련해서 신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사 착수 또는 착공된 이후 뭐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사 시행을 하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공사 완료된 부분과 관련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검사 받는 절차를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승인 이후 해당되는 건물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사용할 때는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건물하고 대지를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절차, 이와 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절차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앞에, 사정 결정 신청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사정 결정 신청은, 자, 건축자 입장에서는 건축할 대지와 관련해서 그 대지에 건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이 부분을 미리 사전에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사전 결정 신청 제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관련해서 건축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자, 이거와 관련해서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이와 같은 제도가 사전 결정 신청 제도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전 결정 신청 제도는 임의성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 제도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거는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전 결정 신청은 허가권자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한테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신청하는 이와 같은 제도가 사전 결정 신청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첫 번째 뭐 사전 결정의 법적 성질에서 나왔는데, 법적 성질은 뭐 사전 결정 신청이 법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그냥 임의 사항이다. 자, 그리고 사전 결정 신청은 누구한테 해야 되냐? 후학권자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전 결정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자, 두 가지 사항을 함께 신청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전 결정 신청할 때는 자, 건축하고자 하는 규모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이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큰 경우에는 교통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교통영향
평가와 관련된 보고서, 검토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함께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동시 신청할 수 있는 사항에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냐. 자, 이렇게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관련해서는 허가권자가 별도로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 환경 관세청하고 협의하는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와 관련해서는 사전 결정 신청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교통 영향 평가와 관련된 사항하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할 때 함께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건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하고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 이 두 가지는 함께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허가권자가 따로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결정과 관련해서 신청 등이 있게 되면 사전결정을 한 후,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제 사전 결정을 하게 되면 사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전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른 법에 의해서 허가나 협의, 신고와 관련해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의 허가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허가나 신고가 된 걸로 간주가 되는 게 어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되는 사항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국토개발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 받은 걸로 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과 관련해서, 자, 여기서 이제 산지 전용이라는 건 산지를 산지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전용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용은 규모가 크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규모가 적으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산지 전용 허가하고 신고와 관련해서도 각각 허가 또는 신고가 있은 걸로 의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대상 산지가 보전 산지일 때는 전용의 허가나 또는 신고가 의제가 되는 지역은 국토개발법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 한해서만 전용과 관련해서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과 관련해서도 허가, 신고, 협의와 관련해서 의제가 되고, 그 다음 이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과 관련해서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끔가다 시험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점용 허가가 의제가 되느냐. 자, 이게 이제 몇 번 시험 문제 보기 지문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거는 도로 점용 허가는 법에서 규정 없습니다. 하천 점용 허가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결정과 관련해서 전용 협의와 관련해서 관계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 장은 15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15일 이내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걸로, 즉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간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전결정 통지가 있게 되면 자, 그래서 사전결정 신청하고 지금 후학근자가 자, 허가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좀 전에 봤던 다른 법률에 따른, 즉 네 가지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등과 관련해서 의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결정 통지가 되게 되면 2년 이내 정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간,
2년 주의하시고 2년 이내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정식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2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효력이 상실된다는 건 4개 법률에 의해서 의제가 됐던 이와 같은 효력이 상실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보시면 건축 허가 신청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신청 의무 기간 2년 이내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축과 관련해서 또는 대수원과 관련해서 자, 건축이면 다섯 가지 행위가 건축입니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그 다음 주요 구조 부등을 해체, 증설, 수선, 변경하는 이와 같은 이제 행위가 대수원입니다. 여기 나 있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각각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허가와 관련해서는 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냐 그 내용이고 후각근자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후각근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후각근자입니다.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광역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부터 허가 받는 경우 이런 경우 제외하고는 원칙적인 건축과 관련된 허가근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원칙적인 허가근자입니다. 자, 그럼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는 경우 우선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건축물의 이제 규모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이와 같은 건축물이거나 또는 연면적 10분의 3 이상 자 정축해서 층수가 21층 이상 되거나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건축과 관련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부터 각각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규모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공장이거나 또는 창고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사항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자 이때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험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사항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서는 후각근자와 관련해서 도지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각근자에는 도지사는 해당사항 없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도지사는 후각근자는 아니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고자 할 때, 허가와 관련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도지사로부터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지사와 관련해서 건축과 관련해서 후각근자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자 그럼 이제 도시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자 원래 이제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근데 허가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 받는 사항하고 같은 내용에 해당되면 이때는 시장 구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에 뭘 받았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군에서 건축할 때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면 시장 구수가 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로부터 뭘 받았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용도가 공장이나 창고일 때는 도지사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똑같이 이제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우선, 뭐, 자연환경이나, 자, 수질 보호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건축을 할 때, 다섯 개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섯 개 용도는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그래서 음식점 중에서는 일반 음식점, 업무시설 중에서 일반 업무시설, 그 다음 공동주택, 그리고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과 관련된 다섯 개 용도인데, 그 규모가 3층 이상이 되거나, 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이때는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입니다. 그와 같은 구역에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과 관련해서 허가를 할 때, 자, 이때는 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이면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여기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도지사의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할 때는, 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로부터 뭘 받도록 되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는 대상, 이 부분 자주 주셔야 되니까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도지사 사전 승인 절차,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요건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자, 일단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은 건축할 대지와 관련해서 건축주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자,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제 건축할 대지와 관련해서 대지 전체에 대해서 허가 신청한 자가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 그 예외란 건 대지와 관련해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보시면 박스에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 여기서 이제 사용권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지 확보 관련해서 뭐 매매 대금을 전부 다 지급한 게 아니고 계약금 등만 지급을 했을 때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대지 소유자가 사용과 관련해서 사용 승낙서를 해줍니다. 그러면 뭐 이와 같은 경우 사용 승낙서를 하게 되면 소유권은 이전이 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확보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건축할 대지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를 했다. 그럼 이때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즉 제외되는 경우. 자, 그래서 제외되는 건 분양 목적으로 하는, 자, 분양할 목적으로 해서 건축이 되는 공동주택은 여기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여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외한다는 건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대지 전체에 대해서 소유
교육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석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인 경우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건축물의 노후화 등에 따라서 해당되는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 구분 소유 대상이 건물일 때는, 자, 건물 소유자가 이제 여러 명이기 때문에 동의를 얻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동의 요건 100분의 80 이상 동의 요건이 있게 되면 이때는 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신축이나 또는 뭐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 예외적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기대했는데, 자, 이건 이제 집합 건물법에서도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뭐 결의 등이 있게 되면 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균형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도 이제 동의 요건은 100분의 80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여기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예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서 한 번씩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 이제 매도 청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매도 청구는 지금 이 경우 지금 이제 건물의 노후에 따른 뭐 철거하고 신축하거나 또는 개축하거나 리모델링, 자, 이와 관련해서 허가 받을 때는 동의 요건 100분의 80입니다. 허가 받은 이후 나머지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뭐 지분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매도 청구와 관련해서는 먼저 사전에 매도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협의와 관련해서는 기간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되고, 3개월 이상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시가로 매도할 걸, 자, 청구를 할 수 있다 기능인데, 여기서 이제 시가로 매도 청구는 건축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주의할 건, 매도와 관련 청구할 때 가격 기준, 뭐 공시지가나 공시가격 기준이 아니고 시가를 기준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때 매도 청구와 관련해서 매도 청구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은 각각 매도와 관련해서 협의를 한 후 매도 청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매도 청구와 관련해서 뭐 소유자를 확인하기가 곤란한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동의하지 아니한 자와 관련해서 뭐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 그럼 이때는 공고를 하고 공사를 착수한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공고와 관련해서는 뭐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개 이상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이때는 매도 청구 대상 대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일간신문에, 자, 소재가 파악이 안 돼서, 자, 공고를 한 경우입니다.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게 되면 매도 청구 대상 대지로 보고, 이때는 해당되는 지분과 관련해서 감정평가한 액을 기준해서 법원에 공탁을 하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격 정하는 기준 시가가 아니고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액을 공탁을 하고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 돼서 매도 청구할 때는 가격 기준 시가고,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돼서 공고한 후 법원 등에 공탁을 할 때는 가격 기준이
감정평가액이 균등됩니다. 그 두 가지가 가격이 틀리니까 이 부분 주의해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건축 관련해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뭐 취소하고 거부하고 그 다음 건축허가 등 이제 제약 뭐 여기에 대해서 각각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자, 일단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 공사 자, 착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공사 착수는 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 그 다음 세 번째는 공사 착수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판단한 경우 자 이때는 후학권자가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즉 기속 처분에 의해서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공사 착수 기간입니다 건축법에서 일단 두 가지 2년하고 3년 두 가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공사 착수 기간은 2년. 그래서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착수해야 되고, 2년 이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 다음 이제 공장과 관련해서는 3년입니다. 그 3년 이내 착수해야 되고, 3년 이내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착수 기간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착수 기간 연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 공사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판단하면, 마찬가지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공사 착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에 의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취소해야 한다. 특히 공사 착수 기간 2년하고 3년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건축 허가와 관련된 거부. 자, 일반적으로 이제 허가 신청한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인데, 자, 건축 허가를 하게 되면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에 부적합하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절차, 후학권자가 무조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절차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 부분,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뭐, 최근에는, 자연재해 등과 관련해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과 관련해서 뭐 지하층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기가 부적합하다 뭐 이와 같이 인정될 때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허가 거부와 관련해서는 만약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면 절차 이 부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건축 허가 등의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분도 시험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분이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건축 허가 또는 허가 받은
공사와 관련해서 착공 등과 관련해서 자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제한한다는 건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이제 건축 허가하고 착공 등과 관련된 제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하는 경우하고 특별시장, 강연시장, 도지사가 제한하는 경우 자, 두 가지 단어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 등과 관련해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강연시장,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등과 관련해서 제한을 각각 하는 겁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기가 직접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자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와 같은 건 이제 제한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주무부 장관 즉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청은 국방이나 문화재보호나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보호 이런 목적에 의해서 주무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허가 자체를 제한하거나 허가받은 공사 착공 등과 관련해서 각각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해당되는 지역에 자 지역계획이나 도시, 군계획 등의 사유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대상 지역에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시행될 지역이다. 그럼 그와 같은 경우에는 대상 지역에 대해서 허가 또는 착공과 관련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한 사유. 제한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 사유 정확하게 공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제한은 원칙은 2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년이라는 기간은 한번 1회에 한해서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한 기간 이 부분 주의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시장, 강의시장, 도지사는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된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된 내용 검토해서 제안이 지나치다고 판단할 때는 제안했던 걸 해제를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시장, 강의시장, 도지사가 제안했을 때 행정 절차 여기에 대해서 각각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공용 건축물의 건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공용 건축물.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이와 같은 건축물이 공용건축물이고 공용건축물과 관련해서는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역의 허가권자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건축과 관련해서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공용 건축물과 관련해서 협의를 거쳐 허가나 신고가 의제된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공사 완료를 허가권자한테 통지를 하게 되면 사용 승인을 받은 걸로 각각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내용 여기에 대해서 각각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